네, 블루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엉클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좀 파트 2로에서 온라인상에 참 그 참 좋은 훌륭한 그 하모니카 인스트럭터들을 소개시켜주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그 아담 거스하고 제이슨 리치 이 두 분을 소개시켜드렸고, 이번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로니 샬리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. 로니 샬리스트. 유튜브에 제가 저 타이틀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보이시죠? 로니 샬리스트. 이분은 참 저도 많이 저도 거의 아담 거서님의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쯤에서 2010년 전으로 해서 제가 이분 동영상을 종종 보곤 하는데, 여러 가지 그 하모니카의 기술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떤 12마디 블루스를 딱 하시잖아요? 그러면은 뭐 블루스에 대한 뭐 스킬이 한 5개가 있다. 뭐 트리플렛, 텅 블록킹, 뭐 비브라토, 오버블로우, 뭐 여러가지 뭐 있잖아요. 밴딩 이런 것들을 타타타닥 이렇게 교과서처럼 쫙 이렇게 열거해주시면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참 와, 정말로 훌륭한 인스트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참 저도 이게 헤맬 때가 있으면 그분의 과거의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좀 보곤 하거든요. 로니 샬리스트. 특히 이제 그 약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, 블루스를 하면은 이게 그 약간 올드 블루스가 있고 젊은 블루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올드 블루스, 아저씨들 블루스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영 블러드 블루스가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담 거서님께서는 그 약간 올드 스쿨 그런 블루스에 대한 어떤 선곡도 하시면서 연주도 그렇게 하시면서, 그렇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구닥다리는 절대 아니고 그 참 그 전통적인 맛이 나는 그런 블루스의 어떤 연주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고, 제이슨 리치, 로니 샬리스트 이분들은 상당히 영 블러드한 그런 저 블루스 연주를 하시는 걸 제가 지금 느끼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, 특히 이 로니 샬리스트 같은 경우는 펑키 리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 리듬을 상당히 잘 타시면서 연주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번째로, 첫 번째 이제 애덤 거소, 제이슨 리치, 로니 샬리스트, 네 번째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. 윌 와일드라는 분이 계세요. 윌 와일드, 영국 분이신 것 같은데, 이분은 또 이제 영국에서 그 밴드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모니카 레슨도 하시는 것 같은데, 참 여러 가지 그 이 비브라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이 선곡들 예시를 많이 들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, 참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이분의 도움이 많이 됐던 게, 저도 옛날에는 쭉 이 다년간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 이론 같은 거를 많이 좀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느낌 나는 대로 부르곤 했었는데, 이분을 통해서 좀 뭔가 조금 감을 잡았어요. 이게 뭐 first position, second position, third position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연주하는 부분을 뭐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인스트럭터님, 뭐 로니 샬리스트, 그 다음에 미스터 아담 거서 이런 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가게 됐죠. 상당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이 윌 와일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태까지 이렇게 파트 1, 파트 2 해가지고 한 4분 정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제가 또 나중에 또 좋은 분들이, 훌륭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거든요. 이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. 한번 그 이분들의 어떤 연주 동영상 강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저 정보 공유 드리는 것도 이분들한테 많이 얻은 거를 제가 전달 드리는 게 많거든요. 자,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?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엉클 G였습니다.